예, 마을 주민들로부터 머리가 지켜지니까, 이 동백꽃이 많이 피나래. 동백꽃이 많이 폈죠. 요즘은 이 동백꽃을 염소를 잘라다 줘요. 나무. 지금 이게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머리가. 머리가 아주 잘 자라고 있네. 머리가 아주 파리가 넓어졌어요. 싱싱하고. 머리가 아주 잘 자라요. 내가 이 머리를 공간에 심었어요, 이렇게. 기운을 나네. 이제 이런 공간에 머리를 심었어요, 내가. 며칠 전부터 계속 머리를 옮겨다 심은데, 이건 또 잡아먹고 동네 사람들이 들어와서 꼬리채 뽑아 버려요. 그러니까 숨바꼭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밭에 들어와서. 네, 머리를 이렇게 심었어요. 다 뽑아간 자리에. 이것도 다 심은 거예요. 저기도 머리밭이 많죠. 남편하고 내가 건강하면서 지키니까. 아니, BMW를 갖다 놓고 도로에다 대놓고 아랫밭에서 다 뜯어가고 한 자루를, 큰 자루로 한 자루를 뜯어가더라고요, 저 아랫밭에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여기서도 지금 머리가 지키니까 머리가 이제 만져야 자랐어요, 여기. 머리가 다시 올라왔죠. 머리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가을엔 여름부터 가을에 이제 채취해서 피클도 만들고, 이게 신장하고, 신장에도 좋고, 폐암에도 좋고, 그러니까, 또 체질 개선에도 좋고, 이걸 김장하듯이 머위 피클 만들어서, 또 형제들도 달라고 그러고, 자식도 주고, 머위가 농사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전부 그 마을 사람들이 훔쳐가 버리니까, 그냥 대충 한 소꼬리 따간 정도가 아니에요. 자루로 그냥 따다가 뭐 서울에서 몇백만 원씩 판다니까. 우리는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서 아주 얘를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뿌리를 심는 거예요. 예, 가난한 사람이 그랬다면 이해 나가는데, BMW를 꽃이 폈네, 뭐. BMW를 타고 와서 이런 짓을 하니 참.